이제 백스테이지를 다 공개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제 모습이 어떨지 저도 몰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대기실은 되게 편한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회사분들,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제일 편하고 자거나 사진 찍고 주거나 그다 심심하면 게임하는 아니면 수다를 떤다던가. 근데 각자 잘 놀아요. 막 저희가 막 뭉쳐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거보다 각자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노는 것 같아. 제가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약간 브이로그처럼 평소에도 제가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이래서 유경이가 이제 동대문에서 비즈를 사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비즈를 사가지고 이제 한 것 같아. 아, 해서 선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저희끼리 커버 안무를 한다던가 연습을 할 때 제가 먼저 나서서 안무를 카피해 오기도 하고 또 그거를 알려주면서 서로 이제 잘 맞춰가면은 잘 맞아 보이면 좋으니까 주도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저는 좀 여성스러운 선 자체 조금 그런 쪽으로 뛰어나고 수정이는 약간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 쪽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뷰티나 패션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수다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연습해오던 안무이고 뭐 동선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카메라에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나와야 예쁠지 이제 이렇게 제가 춤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앨범 준비하면서 춤추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익숙하기도 한데 친구들, 우리 멤버들하고도
춤이 잘 섞여 있는 것도 보면 뿌듯하고, 아, 또 내가 저렇게 추고 있구나 하면서 항상 뿌듯해 합니다. 다섯 명보다 일곱 명이 되면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화려해지니까 뭐 두 명이 들어오면 어떨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보컬적인 면, 뭐 춤적인 면 이런 게 다 채워져서 저희는 너무 만족하고 있죠. 저는 올해 2월에 처음 데뷔를 한 거였는데 팬분들을 아예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진짜 아쉽고 속상하고 저희가 되게 좀 귀엽고 청순한 무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되게 좀 강렬하고 퍼포먼스도 되게 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카리스마 있는 모습. 어쨌든 저희가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